안녕하십니까. 목회나니아 원장 서영석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 관절염과 류마티스 관절염의 차이점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절염 같은 경우에 기본적인 원인은 관절을 많이 사용해서 병이 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요. 류마티스 관절염은 이 바이러스 질환이 혈액에서 타고 돌아다니다가 열이 나면서 전신에 있는 관절들을 다 망가뜨려 버리는 겁니다. 류마티스 관절염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류마티스 이렇게 바이러스가 내 몸에서 활동을 하게 되고 이렇게 관절을 망가뜨리는데 근 일주일에서 10일 정도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전신의 관절을 다 망가뜨리는 자가 면역 질환 중에 한 가지인데요. 그래서 내 관절에 있는 연골들이나 이런 것들을 다 망가뜨려 버려서 대나무처럼 되는 겁니다. 관절이 없어지게 되는 거죠. 정말로 말하면 통뼈가 되는 건데 질환은 바이러스 질환입니다. 그래서 류마티스 관절염을 유관적으로 진단하는 방법은 없습니다. 다행히도 저희 지금 나라에서 1년에 한 번씩 혈액하고 해서 정기검진을 하지 않습니까? 정기검진을 하게 되면 혈액인자에서 이 류마티스 관절염 인자를 반드시 이렇게 확인을 하게 됩니다. 간혹 가다가 퇴행성 관절염과 류마티스 관절염이 어중간하게 이렇게 수치가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러한 경우에는 제가 정확하게 어떻게 구별을 한다고 말씀을 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저희들이 보는 한 90% 이상은 거의 퇴행성 관절염이고 사용하면 아프고 좀 쉬면 괜찮고 이런 형태지만 류마티스 관절염의 증상에 있어서 제일 큰 차이는 뭐냐면 온몸에 전신적인 고열이 나고 일주일 동안 이걸 앓고 나고 나면 관절이 굳어버립니다. 그래서 관절 자체가 이렇게 뻣뻣해서 이렇게 굽혀지지 않는 거죠. 이렇게 해서 그래서 움직이는 관절이 조금이라도 살아있는 부분이 있고 나머지 부분이 이렇게 구축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면 몸을 못 쓰죠. 그래서 혼자서 못 일어나시고 뭐 이렇게 되는 거고 부분적으로 관절이 망가져 오시는 분도 있고요. 제가 본 류마티스 제일 심한 분 같은 경우에는 혼자서 못 일어나시고 전체적인 관절이 다 굳었는데 유일하게 요 두 관절이 살았어요. 그래갖고 이 관절을 쓰는 거죠. 근데 그분 같은 경우 어머니셨는데요. 제가 좀 가슴이 쫙한 이유가 그래도 요 두 관절이라도 괜찮기 때문에 밥이라도 먹고 있잖아요. 그 손을 내가 필요한 것을 쓸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그나마 너무나도 고맙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제가 그런 걸 느꼈습니다. 물론 이 류마티스 관절염으로 인해서 엄청난 통증을 그리고 엄청난 고생을 하시겠죠. 그게 왜냐면 통증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리고 그 류마티스 관절염 약을 먹으면 몸 자체가 계속 후달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어머님이 병원에 저희 내원을 하셔가지고 한 3개월 정도 치료를 받으셨는데요. 제가 좀 그분한테 배우는 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과연 아픈 게 과연 어떤 것인가, 그리고 우리 몸의 관절이 어떻게라도 움직이고 사용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망가지지 않았을 때는 느끼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류마티스 관절염 같은 경우는 바이러스 질환이기 때문에 혈액검사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거를 아시고 저희들이 일상적으로 생활을 하시고 느끼는 분들 중에 대부분은 퇴행성 관절염, 그냥 관절염 이런 형태로 진행이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네, 감사합니다.